아, 여기 있는 마이크 들어왔다. 괜찮아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어머. 들리는데? 나 소리는 나오긴 나오나. 여기 지금 울리는 나 거죠? 나와서 다시 들리고 들어가는 거. 여기 스피커 켜놔서. 여기 아, 스피커 그럼 줄이면은 상관. 네, 줄이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켜볼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는 마이크가 여기 어디 마이크 있을 거예요. 거기를 들어갈 거니까. 아, 네네네. 일단 그러면 네. 여기서 줄이고 오시라고 모시고 올래? 핸드폰 있다고 해? 돼? 어? 돼? 네. 스마트폰 확인해봐. 스마트폰? 네. 근데 이거 저 감독님 이거 왜 지우려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됐다 됐다. 네, 고개 보자 이제. 야, 30분 운동 못 하겠는데? 아씨. 네, 그거 뜨셔도 될것 같은데. 아, 소리가 소리 들어간다. 네, 소리 들어간. 아, 빨리 하면 돼, 하면 돼. 네, 네, 지금 소리 나갑니다. 아, 소리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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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양해를 구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안 나가게. 아, 소리가 나가고 있나 보다. 내 폰이냐? 아니요, 제 거예요. 내 폰 어디였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연결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 경기 중계하러 빨리 가야 돼서. 네네. 네. 시간도 지금 없는데. 왜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지? 네. 죄송해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차마 카메라 앵글 안으로 갈 수가 없네요. 이런 네. 갈게요. 네. 어디 그거. 기차부터 갑니다. 기차부터 갈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비그 못 찾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해줘. 하나 이거부터 하는 거 맞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그냥 할게요. 괜찮아요. 에? 좋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연결이 잘 안 돼서 네. 아까 헤드셋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거 진짜 옛날 우리 PC 통신 시절에 막. 뭐 아무튼 올림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카카오티드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로그인이 제대로 PC의 문제인 건지. 네. 카카오 TV의 문제인지. 오늘 뭐 PC 방 가서 중습 방송하려는데. 아, 지금 40분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 됐어 도저히. 맞아요.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지체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나요? 나를 반겨주는 건 오직 양이밖에 없나요? 모처럼 집에서 가족 사람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달수 씨 집에 있네 였나요? 다시 떠올려봐도 여전히 슬프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솔로들의 또는 결혼했지만 솔로보다 더 외로운 비참한 실화들을 모집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
잊혀지는 것보다는 달수 씨로라도 기억되는 게 행복한 남자.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수 씨라도요? 네, 달수 라도? 씨로라도. 네. 지난주에 그 달수 씨 이런 가족 사연으로 네. 굉장히 동정표를 많이 얻으셨어요. 누구한테 얻었다는 거죠? 모두에게. 우리 파수분들에게. 네. 필요 없어요. 혹시 그럼 그 방송도 가족들이 들으셨나요? 저도 살아야죠. 제가 뭐 하여튼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다. 네. 아, 그 안타깝게도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그 방송을 아무도 못 들으신 거네요. 근데 딸은 아는 눈치예요. 아, 그렇죠. 만약 SNS를 한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이번에 또 SNS에 그거 올리셨더라고요. 잡지 보지 말라고. 네, 보지 마세요. 근데 그 댓글에 성재 선배가 응. 걔는 아, 일 안 하나? 어, 맨날 남의 이렇게 SNS만 기웃기웃거려. 근데 어. 보니까 인터뷰도 하시고 또 인터뷰 사진이 지금도 보고 있지만 이 부담스러운 눈빛과 손동작 컨셉이었나요? 아니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뭘 실제로 보면요? 그 잡지를 실제로 보면요?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요? 네, 네. 하여튼 실제로 봐요 이걸. 네. 구입하세요. 아니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잡지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이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는데 어렵더라. 그렇죠. 잡지 촬영이 참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이렇게 막 옷을 많이 안 입히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 잡지의 특징이겠죠? 아 이거 알아요? 그럼요. 아 알구나. 그리고 이제 네. 그 서구 기자님도 나오시고 지금 채팅창에서 형 섹시 화보 잘 봤습니다. 보신 분이 이미 계시네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실렸나요? 그런 섹시 사진 말고. 아 저 관련해서요? 네. 아니 제가 일단은 그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 네.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 월드 섹시 스타 달수 혹시 왁서구 씨가 이거 섭외하고 그 친구 나가지 않았나요? 잘린 거냐고. 아 섭외하고 먼저 나갔다고. 네. 꼭 사서 봐야겠는데요? 아 보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제가 봐서는 네. 진짜로 이거를 조금 보라고 하기가 그런 게 네. 표지부터 네. 도발적이에요? 다른 내용분들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웬만하면 이제 이런 거니까 딸들한테 아빠 나왔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번에도 그럼 자녀분들과 가족분들은 그걸 못 보시는 거네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이 책 안 되네요. 채팅창에서 딸들아 아빠 각선 아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만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겠는데 어 아니 안 돼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낮장 뜯어가지고 야 이거 아빠 나왔다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더우신 거예요 혹시? 아 인중이 아 그래요? 뭐 인중까지 또 너무 당황해하시는 거 보니까 아, 빨리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딴다고 애국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딱 들어맞았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없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안타까웠던 거라서. 아, 그러니까 저도 참, 예, 네. 이거 아 이거 이제 제가 했으니까 네.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저도 되게 유심히 지켜봤는데. 네, 뭐 저도 사실 뭐 룰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원래 이러면 안 된다며요. 네, 어, 그렇죠. 되게 아쉽더라고요. 뭐 채팅창에서 사실 위원님도 애국 역 배팅을. 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가 문제가 참... 생기면 다 네. 바로 잡고 또 선수에게 충분한 뭐 기회나 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네. 운영의 네, 약간의 네. 뭐 미숙? 아, 이렇게 운영의 이게 문제가 좀 있었죠. 이게 뭐 사실 저는 이제 축구 쪽이지만 축구는 국제 대회가 좀 많아요. 물론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은 또 축구 선수들에게도 의미는 있지만 네. 근데 다른 종목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 정말 귀중한 기회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진종호 선수 결선 시작 전에 전자 표정 마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항의하고 혼선이 빚어지고 시간이 지체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약간 그 선수의 멘탈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뭐 사격 한 번도 그런 거 뭐 네. 이런 사격 대회는 안 해봤지만
요만한 표적을 탁 맞추는 건데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러니까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이게 좀 아쉬워요.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번 예측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방송 전에 벌어지는 예측을 해야 하는 건데요. 마침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4강전 경기가 있습니다. 8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4강 한일전에서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를 예측해주세요. 제가 지금 1연승 중인가요? 1연승은 1연승이라고 안 하겠구나. 1승이겠구나. 연승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연승으로는 네, 8연승. 이게 기록이죠? 네. 네. 참고로 이번 한일전에서 이기면 결승행이고요. 한국 여자축구팀은 조별 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했고 특히 몰디브를 상대로 8대 0 승리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한일전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29전 4승 10무 15패로 일본이 우위에 있습니다. 네. 한국 여자축구는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동메달만 땄었고요. 네. 이번에 결승에 간다면 최초입니다. 제가 그래도 축구 해설위원이다. 그렇게 너무 네. 자세히 안 해주셔도 다 축구는 알아요. 아니, 네. 혹시도 다른 분들이 모르실까 봐. 되게 모르는 것처럼 설명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꼭 청취자들이 모를까 봐요. 우리 청취자들을 제가 위한 여자 축구 다 중계했어요. 청취자. 예. 네. 저기 조소연 심수연 저 계속 톡해요. 아니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를 청취자분들에게 친절하게 방송을 그럴까요?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형 배우잖아요. 쭉떡 배우라고. 아, 그런가요? 네. 아. 자, 그렇다면 박펠레 선택은? 이건 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게요. 네. 이겼으면 좋겠고 이길 겁니다. 한국이. 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진심이 나올 줄 알았어. 진심이 없으셨나 봐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축구 선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생활하고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적이나 뭐 연봉 이런 처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진짜 거의 전부예요.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그동안 결승 못 갔는데 네, 꼭! 네, 꼭 우승까지 했으면 좋은 의미에서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담아서 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소연, 박문성이 누구죠? 저 잘 안 되니까요. 다 여자축구 선수들을 더 많이 알아요. 의문. 자, 그러면 자 결과가 나왔죠? 결과에 따라 마음껏 반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들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은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텐 앞으로 제대로 도착한 비참 문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아졌어요. 삶이 점점 더 비참하신 분들이. 다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빨리 할까요, 그러면? 네. 먼저 해주시죠. 네, 네 김태진님이 자소서란에 당신이 사람과 인간관계 시 중요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비참 때 나왔던 스몰토크가 떠올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스몰토크가 중요하다라고 스몰토크의 중요성과 사례 등을 포함해서 978자를 썼지만 광탈했습니다. 채팅창에서 베텐에서 나온 거는 채팅창에서나 써먹지 그걸 실제 생활에 저희끼리만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자꾸. 심지어 900. 실전에서 쓰지 마시고요. 978자나 쓰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제 SNS도 오셔가지고 스몰토크나 이쪽 용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부끄럽거든요. 여기서만 하세요. 네, 채팅창에서 978자가 무슨 스몰토크냐. 안타깝습니다. 광탈하셨네요. 사람과의 인간관계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지 아, 이야기가. 그 순간 스몰토크가 떠올랐다는 것부터. 그러니까요. 네. 채팅창에서 쉿 우리의 토크를 비밀로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토크는 앞으로도 비밀로 하는 거. 8275님. 네.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크크크. 아 여섯째 읽기 싫은데. 8시에 뵙기로 한 여성분이 2시간 동안 안 오셔서 주선자 문자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지금 8시 소개팅 약속이면 10시까지 기다리다가 바람 맞고 10시에 개텐 문자. 네, 저는 그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크크크크를 썼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바람 맞고 집에 가면서 우리한테 크크크크 저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채팅창에서 이분은 베텐에 문자 보낼 생각에 신난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게 공감해 주잖아요. 이해해 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 때에는 약간 당황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이번 빤스들이라고. 네, 채팅창에서 사연은 건졌네. 그러니까요. 아주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연이었어요. 전윤창님이 전 딱 한 번 만 원 넘는 데서 머리 잘라봤는데요. 분명 다른 손님들은 디자이너와 제잘제잘 화기애애해서 나는 이따 무슨 얘기할까 고민했는데 멋있게 잘라드릴게요 라고 말하시고는 단 한마디 말도 안 거셨습니다.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진짜 멋있게 잘라드리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의미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이게 채팅창에서 남자들은 사실 디자이너랑 말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분은 되게 설레셨었나 봐요. 그죠? 위원님은 어때요? 말 거는 거요, 미용실에서. 저는 좋아해요. 전 별 얘기 다 해요. 가족 얘기, 연애 얘기. 아, 거기서도 가족 얘기. 제가 채팅창에서 그 디자이너 집에서 고양이랑 얘기하다가 네. 막 머리 잘라주시면서 말 걸으시면 되게 좋아요. 네. 오랜만에 사람이랑 대화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얼마나 좋은데 되게 따뜻하게 얘기해주세요. 그쵸, 맞아요. 되게 친절하시잖아요. 디자이너분들은 다 받아들여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채팅창에서 그 디자이너 조경하는 기분으로 깎으셨나 봄. 그 디자이너 물오징어 손질하는 기분으로 깎으셨나 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오징어요? 아, 제가 지금 머리를 잘랐는데요. 그래서 혹시 모자 쓰신 거예요? 저를 오징어로 아셨는지 머리를 되게 이상하게 자르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어떤 스타일을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 앞에 새로 생긴 데가 있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냥 어울리게 자르세요 그랬더니 원하신 걸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원장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좀 이상하게 잘라주셔가지고 모자 쓰고 다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그분도 열심히 자르신 걸 텐데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모자 벗고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승희님. 네. 지난주 주님이 소개팅에는 파스타가 무난하다고 했는데 그 말에 반대합니다. 소개팅남이 까르보나라를 시크릿 가든 길라임처럼 입가에 허옇게 묻히고 먹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그러고 다니던 걸요. 왜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채팅창 여자분이 보내신 건가 봐요. 그러네요. 아, 제가 까르보나라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되게 뻑뻑하죠. 입에도 많이 묻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 파스타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됐나 봐요. 근데 채팅창에서 야 꿈에서라고 한 거야. 왜 주시은 탓하냐? 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다 꿈에서인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라고 반응하셨었잖아요. 여기 분들은 그런 거 분간 안 하세요. 꿈과 현실을. 채팅창에서 그걸 왜 현실에서 먹냐? 꿈에서 파스타 먹으라고. 라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드실 거면 오일 파스타 추천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갑자기 예, 배고프네요. 저도요. 2078님. 인싸들은 다 이번 태풍 때 조심하라는 문자 받았나요? 저도 받았습니다. VV. 그나마 국가가 제 걱정을 해주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재난 문자라서 모든 국민이 받은 거잖아요. 설명하지 마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기분 좋다고 VV까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채팅창에서 그나마 태풍이 별일 없이 지나가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문자였다고. 네, 그러네요. 문자. 아무튼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태풍이 너무 심각하게 온다고 해서 생생지구촌을 두 번 결방했어요. 뉴스가 특보체제로 바뀌어서. 근데 생각보다 정말 다행히도 뭐 다른 지방에선 정말 큰 피해가 났지만 또 수도권은 또 그나마 잘 지나가서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생생정보통 거 좋아하세요? 저는 생생지구촌이요. 아, 지구촌. 생생정보통은 KBS 겁니다. 아, 저는 내 고향 들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생생.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지드래곤 김유나의 미싱 유 듣고 올게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안가! 어디야? 어, 채팅 없어졌다. 왜 또 건드려 지금? 어, 됐다. 이런 각도는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멀리 해야 그래 그나마 나오죠. 네. 지금 축구 어떻게 됐어요? 한명 퇴장 연장. 누가 퇴장을 당해? 에이스 알라. 아 상대가. 어 상대 알리. 저 아까 연장전 간 것만 봤어요. 연장 전반 끝났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구 소식을 듣는군요. 노트북 카메요 노트북 카메. 어 근데 이거 승부차이 가면 어떻게 하냐? 어, 이게 또 왜? 됐다. 알리바이프가 퇴장 당했어요? 알리바이프 잘하는데 그 친구 14번인가? 캠이 고장난 게 아니고 이 기존에 쓰는 캠하고 노트북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카카오 TV의 문제인지 PC의 문제인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급하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너무 취향 축복해서 뭐 카카오 쪽에서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냥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끝나고 베트남 분석, 중계를 하루 빨리 가야 돼서 원인 분석을 해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카카오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분들도 말씀하시네요. 과연 여기서 귀한 짤이 생기는 게 맞는 건지라는 오늘 방송 그냥 한번 보시고 잊어주시는 걸로 네 오늘은 제발 잊어주세요 여러분 뭐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 제발요 여러분 자 제발.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시은의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만나볼까요? 오늘도 칸문성과 칸시은의 불꽃 연기로 사연을 재연해 보겠습니다. 김세형 씨의 사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 자리가 들어와서 큰맘 먹고 나갔습니다.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와 여기 밥이 진짜 맛있네요. 저 많이 먹어도 되죠? 어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제가 요 며칠 다이어트 하느라 못 먹었거든요. 네. 되게 복스럽게 잘 드시네요. 아, 많이 드세요? 실컷 드세요? 아,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털털한 모습이 나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털털하다 못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잘 먹었다. 아, 최고, 최고. 꼭.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방금 이 진동소리 울리지 않았어요? 아, 그거? 제 트름소리인데요?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꼭! 재밌네요. 그나저나요.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실은 제가 방귀 꼈거든요. 소리 안 나는 방귀였는데 냄새 때문에 딱 걸렸네. 방귀 이렇게 졌다고요? 아, 네. 방귀 냄새. 방귀 냄새 아니면 제 정수리 냄새인가? 제가 이틀째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이 냄새인지 한번 맡아보실래요? 저 맡아봐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저기요. 저 그냥 갈게요. 잠시만요. 이게 뭐가 낀 것 같아서. 아, 이제 됐다. 그날 그녀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먼저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녀의 털털함이 감당이 안 돼서
연락은 안 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 연기 괜찮았나요? 이거 이제 직전에 우리 작가님께 좀 디렉도 받고 나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채팅창에서 주시은도 박펠레랑 몇 번 하더니 생활 연기 늘었다고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다른 건 안 읽으시네요? 다른 네? 것도 되게 많은데 더럽다. 연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냄새파 배우 뭐 이런 거. 근데 채팅창에서 뭐? 애프터를 받아? 라고. 이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상대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편했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냐면 되게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여성분이 역으로 이렇게 역공한 거 아닐까요? 너 싫어. 아 근데 왜 애프터를 해요? 아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거 아는 거죠. 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네. 채팅창에서 완전 범죄하려고 애프터까지. 그러니까요. 아, 저는 절대 찬 거 아니에요?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네. 너무한데? 채팅창에서 그냥 그 여자 한 끼 줍쇼 찍으러 온 거 아님?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맛있었나 봐요. 진짜 맛있게 드신 거 보니까. 그죠? 네. 혹시 이런 타일의 성격이에요? 제가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니 무슨 냄새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털털한. 여기서 털털하다고 했다가는 딱 지금 이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요? 네. 저는 뭐 네 괜찮은 스타일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게? 혹시 제가 무슨 뭐 마음에 들까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그런 그렇다고요. 채팅창에서 애프터 받고 또 데이트 나갔으면 어떤 꼴을 봤을지 그렇게 맛있는 식당 어딥니까? 라는 이런 반응들이 오르고 있어요. 아, 이 사연을 듣고 맛집을 지금 추천받으시려고? 그렇구나. 네. 혹시 주위에서 이렇게 가장 털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는 여자친구 중에? 여자 사람 중에? 저희가 알만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털털하다. 아, 저희가 모두가 알만한 사람들이요? 네네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친구 하나 팔아라고 하는데. 소희. 아, 소희. 소희. 지난번에도 소희 팔지 않았냐고 이제 채팅창에서 나오는데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예누자이 팔죠 왜? 아 선배님이라서 제가. 아 그래요? 네네. 선배님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누자이 약간 이러지 않나요? 약간 좀 털털한 이런 스타일.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비참사연 문자로 받은 거 문자로 이어서 갈까요? 네.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아! 제가 읽을게요. 정우빈님이 고백합니다. 이번 여름 민소매 입으려고 어깨 키워놨는데 겨털을 정리 못해서 못 입었습니다. 제 털이 양반김 수준이라서요. 아 이분 덕분에 양반김은 이제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무슨 잘못이에요? 다음에 정우빈님은 사과 문자도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어깨를 키우는 정성이면 그 겨털 정도는 금방 하지 않아요? 훨씬 금방 하죠. 그러니까 힘도 덜 들이고요. 자 빨리 넘어가세요. 3652님 썸녀가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인 본 후로 절 보는 눈빛이 시들해졌습니다. 억울행. 차은우를 어떻게 이기죠? 못 이겨요. 아니 다 알아요. 뭐 갑자기 강조를 해요. 아직 여기 사연 파악이 잘 안 돼요? 더 공부해야 되나 봐요. 이기실 겁니다. 네, 힘내세요. 썸녀가 있으세요 근데. 다음. 네. 네. 1338님이 자신이 누구랑 닮았다고 세 달 동안 되뇌이면 진짜 그 사람을 닮아간대요. 전 정우성 형님으로 하려고요. 세 달 후에 뵐게요. 차은우. 첫 달 동안 해야 돼요? 네. 차은우. 이런 말은 누가 만들어내요? 글쎄요. 저도 지금 인생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석 달을 되뇌이면... 네. 그러니까요. 참 좋네요. 그러니까 2778님 제가 모기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데 잘할 사람이 없네요. 여름에 사무실에서라도 해볼걸. 이전 늦었을까요? 네.
이번 여름에 모기 다 죽었다 그러던데. 어, 맞아요. 근데 저 모기 물려가지고. 근데 좀 채팅창에서 한 번 듣고 싶긴 하다고. 모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 이거 한 번씩 해보자고요. 저희 두 사람이. 모기성. 어, 이게 뭐야? 어, 진짜 확 깨가지고 확 이러고 싶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맞다. 그런 소리다. 예. 저 제 차례예요. 욕심 나가지고 또. 모기가 언제부터 이런? 아, 그런가? 모기가 언제부터? 모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강아지처럼? 어, 나 하루 다 해. 채팅창에서 와 사랑스러워. 잘하시네요. 네. 김종빈님. 치킨 먹으러 갔다가 문성이 형 생각나서 썸녀한테 박펠레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네요.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제가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응, 김병기님. 저도요. 네? 저도요. 뭘요? 쿠폰. 응. 저기 저 제 설명 많이 하세요. 그럼 주위에 네,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제발 현실 세계로 배텐을 끌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진짜 끌어가면 안 되나 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몰라요. 그런 거 잘. 알겠습니다. 다들 자, 경계인들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소녀의 하이 하이. 네. 이거 앞에 이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 노래를 넣으셔서 네, 너무 빨리 발급해가지고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박경원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그동안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테 말도 잘 못 붙였는데요. 마침 동료들이 모두 외근 나가서 옆 부서 여직원과 단둘이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저기 뭐 드실래요? 소바 어때요? 맛도 있고 칼로리도 낮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요? 혹시 제가 뚱뚱해서 그 일부러 칼로리 낮은 거 고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그냥 요 앞에 콩나물 국밥집 갈까요? 그건 또 왜요? 제가 그 키가 작아가지고 키크라고 그 콩나물 먹자고 하시는 거죠, 그쵸?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요. 그럼 원하시는 거 드세요. 전 아무거나 좋아요. 그건 또 왜요? 저랑 그 메뉴 고르는 게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면 밥은 그냥 푸드코트 가서 각자 원하는 거 먹어요. 그리고 밥 먹고 커피는 제가 쏠게요. 왜요? 제가 그 커피 하나 그 못 살 것 같은 그 무능력자로 보이나요? 그런 거 맞죠? 그쵸?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대화 텄으니까 다음엔 저 보면 인사해 주세요. 왜요? 왜 인사를 해달래요? 먼저 인사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쵸? 저랑 인사하기가 창피한 거죠? 그쵸? 제가 모터솔레라서 싫으신 거죠? 그쵸? 네, 그 다음부터 그녀는 제게 인사도 안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녀는 순수하게 말을 했다 해도 그 말들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럴 때는 그 순간순간 연기를 했지만 이게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요? 어쩌라고요? 아주 마지막에서는 약간 감정이입이 되네요. 어쩌라고요? 하고 각자 먹었어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소심한 분들이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채팅창에서 자낫괴라고 자격지심이 낳은 괴물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이런 네. 말이 있어요? 와 형 진짜 형 한 대 때려도 돼요? 오른손 맞지? 왜요? 제가 싫으신 거죠. 참아! 참아! 왜요? 참아야 된다. 차라리 절 때리세요. 아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연기 지금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야, 나 진짜 그러는 거 맞잖아요. 진짜 진짜 이런 연기 세계 최고인 것 같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아주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소화하실까 했는데 역시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연기할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이렇게 돈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잘하셔가지고요. 근데 이게 참 그 박펠레님은 젊은 시절 여성들과 대화할 때 그런 어떤 잠깐만요 젊은 시절이요? 채팅창에서 야 지금 나이 들었다고 뭘 하시는 거죠? 그쵸? 아니 채팅창에서 그렇게 표현이 왔고 정정하면 그러면 연애하실 때 그 채팅 아니라 속마음 맞잖아요. 그쵸? 아 들켰나요? 진짜 갈래요. 방송하러 가야 돼요. 아직 안 돼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자격지심 같은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왜요? 네? 자격지심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특별히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울컥울컥하지? 참아야지. 강한 척 해야지. 아니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남자고 여자고 뭐 모두 떠나서 모든 관계에서는 자격지심이 있는 게 전 되게 좀 힘들다고 봐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자격지심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죠. 네. 근데 참 이게 어찌 보면 또 손바닥 이렇게 손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자기를 좀 뭐 낮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저는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데 어떤 일에 좀 부끄러워도 할 줄 아는 사람. 네. 근데 이게 자격지심하고 약간 손 좀, 하나 네. 네. 약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자신을 좀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런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자격지심 같고. 네. 맞아요. 뭐 근데 계속해서 약간 좀 바쁘시다고 하니까 토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눈치가 보여요 지금. 그래요? 네. 안 받아주신 거 맞잖아요. 그럼 딱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니까 읽어주실까요? 박윤호님. 네. 미래의 여친에게 고백할 방법이 떠올랐어요. 미래의 여친에게. 끝말잇기 하자고 한 다음 세무사. 불국사. 나 왜 이렇게 예상되지?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면 사랑해. 아니 우리 사귈래. 까르르르르. 일단 괜히 읽었네요. 네, 일단 미래 여친 일단 빨리 생기실까? 끝말잇기를 할 수 있을까? 박윤호 씨 이분 사연 좀 어떻게 편집이 될까요? 자, 그러면 얼른 빨리 오늘의 문자를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씩 뽑아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아까 저기 제가 잘 몰랐던 모기 성대모사. 네. 2778님 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1338님 정우성 현님으로 세 달 동안 대니이신다는 분 그분께 네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빤스 입고. 아 근데 채팅창에서 박윤호님께 이제 보내고 싶은 이제 그 끝말잇기가 도착했어요. 그래요? 사로 끝나는 단어 나오면 해보세요. 사라져. 아 그래요? 해주고 싶다고 채팅창에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채팅창에서 사라져. 말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한테 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된 비참 사연의 주인공분들께는 그리고 문자 챔피온에게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님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제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벚꽃이 봐요? 네. 하나만 앉아서 계실 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니다. 네. 아, 요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이면지 써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누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까 저기는? 끝났어요? 선거차기 지금 4대3이에요. 아까 원장 아까 하나 더 넣었다는 것 같은데 황희조가? 그러니까 4대3. 어, 어, 네, 황희찬. 황희자 가는 거예요? 네. 황희찬. 황희찬. 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네. 어, 3대3으로 연장 가서 PK를 받아가지고 PK를 황희찬이 넣었다고 어, 빨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러게. 저 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게 약간 지금 카트가 왔는데 네 뭐라고 하시나요? 아까 뭐 무슨 플로우로 넣었다 이제 이게 우리 기본 그 익스플로어나 이 문제인 것 같아 버전에 아 근데 제 것도 안 되거든요? 제 노트북도 안 되고 로그인이 안 돼 우선은 오빠가 송출 PC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OS 버전 확인 가능해요 무슨 말이야? 그럼 그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가 뭐 익스플로어 10이란 말이 있었잖아. 사이. 아, 안녕하세요. 어, 잘 갔다 오셨어요? 어.